오늘은 사과 이팅 사운드 하려고 사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팅 사운드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과를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먹고 싶었는데 사과를 샀어요. 그래서 한번 이팅 사운드를 해보려고 생각만 하다가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치고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과가 좀 썩은 데가 있나요? 사과 잘 까시나요? 저는 아주 잘 까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두껍게 깎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그럼 최초의 사과 이팅 사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왠지 싫어요가 막 눌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요새 사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건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과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과일을 많이 못 사먹겠어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시키는 게 더 싸서 인터넷으로 생활을 왕창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먹을게요. 정말 달다. 사과를 제가 너무 짤끔하게 잘라서 옆에 있는데도 다 잘라서 먹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망고도 맛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최초의 사과 먹방이었습니다. 네, 한번 이팅 사운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먹을 게 사과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꿀잠 주무시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